우린 서로 사랑했는데. 안녕하세요. 그래. 그래. 잘 왔다. 자, 이름? 한승진입니다. 승진이? 몇 살이야? 34살입니다. 뭐해? 저 그 증권사에서 그 세일즈 트레이더 일하고 있습니다. 여의도? 네. 오, 말로만 듣던 여증 여증. 얘가 아. 간상이 미우새 나오는 그 형님 있잖아요. 원형. 원형 간상이야. 얘가 좀 외로운 간상이야, 알지? 좀 외로운 간상이야, 알지? 원형 간상이라서 너 외로운 사주야, 좀. 너 약간 원형이랑 닮았다, 근데. 너 승진 기분 살짝 안 좋아? 원형 간상. 원형 좋지. 너 원형 실물로 안 봤지? 진짜. 원형 잘생겼어. 원형 배우야. 근데 뭐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? 직장도 좋은 거 같고.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저를 호구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여자들이 저를 호구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왜? 호구? 네. 어떻게 호구로 하는 그 헤어진 지 한 2년 됐는데 네. 그 사이에 이제 좀 만나는 몇 번 썸도 타고 소개팅도 해봤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여자들이? 네, 허다하더라고요. 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,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봐. 최근 있었던 일인데 다섯 번을 만났는데 소개팅이야 뭐야? 그냥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디 갔어? 길거리에서. 길거리에서? 와 대박이네. 네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다섯 번을 데이트를 하면서 한 푼도 안 쓰더라고. 네 번째 데이트 때 한 끼 식사에 한 17만 원 나왔거든요. 한 17만 원 나왔거든요. 오, 야. 네, 그 친구가 시원시원하게 시키더라고요. 오. 네, 사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속으로 네,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. 뭘 먹었는데? 파스타, 샐러드, 그리고 스테이크, 와인 세 잔. 이렇게 했는데 17만 원이네. 그래서 근데 그날 데이트 코스를 한번 쭉 얘기를 해봐. 그날 그걸 먹고 이제 집에 갔죠. 뭐 딴 건 없고 피곤하다고 밥만 먹었어? 네. 뭐 딴 건 없고 피곤하다고 밥만 먹었어? 네. 밥만이 피곤하대. 네. 체력이 안 좋은 친구. 야 이게 뭐야?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데이트 때는 이제 제가 그 친구 동네로 갔어요.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되게 유명한 곱창집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래, 그래, 뭐 맛있네, 이러고 잘 먹었어요. 근데 이제 나가는데 이 친구가 앞장서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? 웬일이지? 뒤돌더니 오빠 계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. 오빠 계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가 있어라. 내가 계산하고 나갈게. 그랬죠. 근데 한 번쯤은 아니, 오빠 우리 동네 왔으니까 내가 한번 살게 이럴 만도 한데. 아니 근데 이제 계산을 하고 네. 그 뒤로 약간 다음에 이제 자기가 2차로 맥주를 먹고 싶대요. 아 곱창 다음에 네, 네. 많이 드시네. 오빠, 네. 맥주 수제 맥주집을 갔는데 막. 그런데 있잖아 한 잔에 막 만 원씩 하는 거. 좋은. 야, 네. 그 전에 못 먹었던 거 너만 남아서 다 먹는 거 아니냐? 그런 느낌이에요. 그지? 그 갔어 또. 가서 한 세 잔인가 네 잔인가 마셨어요. 그리고 자기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. 자기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. 그래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다른 친구가 오더니 이제 일어날까요? 저 오빠 저 친구랑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계산하라는 거잖아요. 계산하고 둘이 택시 타고 널 놔두고? 네. 그래서 그 뒤로는 네가 연락을 안 했고? 아, 그 뒤로 얘기를 했어요. 뭐 오빠 사실 좀 이런 고민이 있다.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했다 자기가. 네. 기분 나빴으면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. 몇 살인데 그 여자분은? 25살이요. 25살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번 만나서 쓴 돈은 어느 정도? 60, 70은 쓴 것 같아요.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분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 친구는 이런 적이 있어요.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
자기 뭐 20만 원 이하짜리를 데리고 간 적이 없다. 아, 그런 얘기까지? 네, 그런 얘기를 야. 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됐어? 당연히 안 되겠지. 안 됐죠. 안 됐어? 네.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네가 뭐 잠실페이냐, 콩파고 열린 지갑이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놀리더라고.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그냥 사람 만날 때 뭐 소개팅을 하건 뭔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니까 고마워서 맞아, 이렇게 맞아. 내는 타입이긴 한데 근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뭔가 감사함이 없나?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오늘 어려운 게 뭐냐면 저나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아, 우리가 네. 우린 당연한 거거든요. 때 네. 시절에는 당연한 거잖아.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네. 되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근데 요즘 또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맞아. 예전에는 왜냐면 동네 곱창집까지 불렀으면 오빠 이건 내가 낼게요라고 하는 점은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곱창까지는 오케이. 그렇다면 맥주 3만 원, 4만 원은 수제 맥주 정도는 제가 좀 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남도 좀 더 길게 이어가고 하는데 또 하나는 아마 이런 게 있을까 네. 반응이 네 생각만큼 막 되게 세진 않지? 네, 세진 않아. 그래. 아, 그리고 중요한 그러니까 건 그렇죠. 얘는 걔가 너를 진짜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어 네. 계속 너한테 리액션도 좋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뭐 우리 언제 또 만나요? 계속 이랬다면 그래도 똑같았을까 네 마음? 그렇진 않았겠지. 네, 그렇지.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자꾸 본전이 생각나는 거.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야. 우물을 파는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더 아쉽잖아. 지금은 연애 초기에 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. 시기에는 일방적 아니 그러니까 뭐 네, 네.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찌, 싶겠지만 네가 먼저 대시한 거 아니야 네, 그렇죠. 나는 너를 만날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 처음에는 길거리에 서 있었을 뿐이야 근데 네가 와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네가 낸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자꾸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렇지 전 여친하고는 어땠어? 전 여친하고는 사실 그때는 서로 네, 한 번씩 내고 이랬어? 그 친구는 네 어느 정도 잘 내고 네. 왜냐면 여자든 남자든 내가 누굴 되게 좋아해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죠 마음 가는 대로 근데 그거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 비슷비슷할 때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 너 옛날 여자친구도 그랬대며 네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네가 좋다라고 해서 만났어. 네. 그랬는데 내가 한번 내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 아유 한번 내셨으니까 제가 낼게요. 이런 여자가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? 아, 딱 그거죠. 아, 딱 그거죠. 그런 여자를 그 찾아야 돼. 나오면.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여자를 못 만난 거야. 맞아, 맞아. 무슨 얘기인지 알아? 그게 이게 누가 잘못됐네, 맞아. 뭐 잘했네 이걸 갖고 싸질 문제는 아니고 그냥 너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 못 만난 거야. 승진아. 네. 앞으로 너 분명히 좋은 인연 나올 거야. 서로, 그치? 자, 얘가 얘기해 준 대로 해. 그래. 너 봐봐, 세된 거야, 너 그동안. 세된 거야, 너 그동안. 세된 거야, 그러니까. 네가 진짜로. 네.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. 네가 뭘 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 만나라 그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아. 네. 그래도 좀 약간 스트레스 해소됐지? 아 네 재밌었어요 가. 그래 들어가 근데 장훈 형님이 더 말이 많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원래 많이 해 넌 우리 프로그램 안 보니? 넌 우리 프로그램 안 보니? 아니 근데 90%를 얘기해 뭐냐면 남녀관계 되게 민감해 아 맞다 나는 거기 네. 해줄 얘기가 없어 아, 나는 거기 해줄 얘기가 없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KBS 조이